쇼 볼 수 없을 것 같은 보기 힘든 그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입니다 손에서. 오! 자 랩터 안면쇼. 자 일단 언덕 파 좋습니다. 더블 언덕 잡고 있는 최무배. 자 그레코로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최무배 선수. 네. 선생님이 손에 없이 잘 케이지 쪽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저항하고 있는 손예석 선수. 자 뭐 화면에서 나왔지만 120kg급입니다. 네. 몇? 자 반격하는 최무배. 레프트. 자 우리 좁히죠. 자 다시 한번 레프트 최무배 라이트. 안무배도 쳤습니다. 최무배. 자 그리고 파운딩. 네네네. 데미지 확실히 있습니다 손예석. 아 일단 일어났고요. 와 일어나네요. 네. 손예석 선수 경기 끝난 줄 알았거든요 순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전 들어갑니다. 욕심 안 내죠. 몰렸기 때문에 뒤로 네. 갈 곳은 없습니다 네. 손예석. 와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크게 믿습니다 양 선수. 네. 자, 연습하신 거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셔러퍼. 네. 다시 한번 아파. 와 일단 확실하게 한 방을. 오 자 셔러퍼. 손을 컨트롤하는 힘을 보이시고요. 예. 다시 한번 아파! 네, 또 들어갑니다! 자, 목 잡고 어퍼! 와, 지금 세 번 연속 들어갔고요. 연속으로 들어가죠! 밀어! 라이터! 자, 무게 실린 오른손! 네! 자, 후보부 어필하는 손예석 선수. 오, 뒷손 한번 뻗어봤고요. 접근전. 이렇게 양 선수의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제가 3개월 전에 최무배 선수가 훈련할 때 제가 그 말 했어요. 지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임산부의 수준입니다. 체력 수준이. 그래서 다시 몸을 만들어 오셔야 했는데 오늘 이렇게 1라운드 동안 멋진 모습을 보이실 정도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근데 리플레이 보니까 저기에서 최무배 선수는 자신이 이긴 줄 알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후속타를. 예. 방면십 좋습니다. 네.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 야, 카운터 타이밍이 킥 타이밍이 오른손 제대로 꽂아놓고요. 네. 뒷선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리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현재를 붙여놓고 네. 라이터. 아, 이번에도 킥 타이밍에 다르게 손예석 선수가 펀치보다는 킥 위주로 네. 운영하고 있네요. 네. 지금 펀치 싸움에서 타이밍적으로도 뺏기니까 손예석 선수가 좀 주저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레프트. 다리 상체가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예, 예. 오, 레프트 하면. 자, 하지만 역시 헤비급이기 네, 때문에 들어오셔도 당연히 욕심 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차분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라이터 하면 노가드. 자, 노가드 경기인가요? 뭐죠? 와, 자, 등전입니다. 등전입니다. 자, 목장 하시는 라이터. 나옵니다. 최무배. 와,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최무배가 승리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경기는 처음 봅니다. 네. 와, 정말. 네. 자, 격투기 경기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정말 공격기도 났는데 네. 뭐 그런 거 여의치 않고 그냥 사람 가슴을 울리셨습니다. 네, 네. 네. 와, 마지막에 그 노가드 승부는 좀 그러니까요. 야. 전설이었습니다. 레드 코너 최무배 선수 승리입니다. 와, 제 눈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51살의 최무배 선수가 케이지 안에 서서 마지막 5분 출발했습니다. 강영준 선수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태클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또 그라운드 게임으로 갈까봐 쉽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큰 이 레슬러 입장에서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들어갔다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펀치 타격을 살리고 있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안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맷집 싸움이 되어가고 있네요. 네, 많이 섞어졌고요. 자, 데미지 있나요?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김경중입니다. 방 데미지를 저렇게 풀고 나오나요? 네. 네, 방영준 선수는 저렇게 가드 올리고 붙으려고 하는데 오! 셔러퍼! 아, 이후에 자, 여러가지 지금 바디 그리고 안면 섞어주고 있는 김경중입니다. 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방영준 선수는 많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바디 한 방을 허용한 이후에 좀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방영준 네,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경준 선수가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또 막 치고 있고 태클을 방어한 뒤 아, 들어가지 많이, 않죠. 예. 그라운드 들어가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격으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빠져나오고 굳이 그럼 이제 파이널 마지막 1분입니다. 자, 가드를, 가드를 저렇게 하다가 바디를 또 한 번 맞은 것 같습니다. 20초.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판정을 생각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겠죠. 양측 세컨에서 이제 물러설 데가 없죠 지금. 네. 네, 양측 세컨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서로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 오 들어갔어요 지금. 앞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경기 종료입니다. 네, 확실히 김경준 선수가 펀치력이 아까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데 확실히 크게 한 방을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끝나면서 이렇게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집으려고 타격을 허용한 게 좀 컸네요. 네, 여기서 역시 오른손 훅. 아. 아까부터 계속 노리던 훅을 적중시켰습니다.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로 라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제 3경기. 네, 방영준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쉽네요. 자, 아, 오늘 패더컵에서 맞붙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특히 그리고 정준인 선수는 킥복싱과 레슬링이 바탕이 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라이브 킥. 자, 김시원 카운터. 자, 이걸 노리고 있던 거거든요. 예. 자, 묵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시원. 두 선수 1라운드입니다. 오! 자, 정준이. 자, 한번 힘 있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김시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 프로 두 번째 경기인데 이 두 번째 경기도 승리를 거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준희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마다 계속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네. 김시원 선수는 오우 네 거리를 더벌리죠. 정준희. 자, 김시원 랩트. 남시간 25초. 치열합니다. 네. 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자, 헤드킥 시도 정준희. 오! 자, 지금 오른쪽 오른손 왼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지금 맞았거든요. 네. 오! 자, 지금 자, 오른손 터집니다. 자, 8초 남았는데 다시 한번 파운딩, 파운딩 버틸 수 있을지. 자, 정준이 계속 공격합니다. 정준이 1라운드에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TKO. 그렇게 경기 끝나네요. 네, 장수입니다. 와, 진짜 깔끔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자, 오른손 맞자마자 계속 들어가면서 후속타. 지금 여기서 김시원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올라왔거든요. 예. 아, 지금 무섭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거 그쵸. 한 방이 그대로 김시원을 쓰러뜨렸습니다. 한 번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심착하게 경기 운영을 했는데 예. 그 한 방이 터지네요.